다니엘이 오빠 눈 맞았어요. 오잉? 소녀시대 유리 씨가 다니엘 해니 씨와 눈이 맞았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한 쇼핑센터 광장.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소녀시대 유리 씨였습니다. 아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네, 아, 제가요. 네. 화장품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드디어. 에헤라디. 소녀시대에서 우리 유리 씨가 발탁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까우잡잡한 건강이 넘치는. 아니 혜니 씨 처음 보니까 어때요? 네. 진짜 시선 보니까. 아니 사실 저번에 영화 시사회에 저희가 초대돼서 한번 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뵙고 두 번째 뵙는 건데 네. 여전히 멋있으시다. 오랜만에 섹션 식구들과 만나는 다니엘 혜니. 야 정말 여전히 멋있습니다. 조각 같은 얼굴과 몸매 때문인지 뭘 해도 작품 속 그림 자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면도 안 하셨어요? 저 했는데요. 시간 너무 이렇게 하루 종일 해서 다시 해야 돼요. 네. 불쌍하죠. 미남도 수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몇 년 동안이야 더? See, now I'm 30 years old. Maybe till I'm 50. 혜니는 욕심쟁이 유흐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력이 넘치는 두 사람을 제가 바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어떤 촬영인지 컨셉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희 화장품 광고 촬영 현장인데요. 서로 남자, 여자가 밖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모임을 갔다가 네. 서로의 이상형인 것 같아서 이렇게 네. 한눈에 뿅 가는, 반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아니 오늘 그 소녀시대 다른 멤버들도 네. 우리 다니엘 혜니 씨 만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는가요? 우리 혜니 씨 만난다니까? 엄청 와. 부러워하더라고요. 누가 제일 부러워했어요? 제시카? 제시카의 평소 이상형이 다니엘 혜니 오빠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하면 입수했습니다. 혜니 씨를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품에 안기죠? 만나야 될 것 같아요. Hi Jessica, you doing? I hope to meet you again someday. 네, 알겠습니다. 촬영이 계속될수록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실제 연인처럼 화장해 보이는 두 사람인데요. 너무 잘 어울려서 제 배가 다 아프더라고요. 자, 이날 영화의 날씨에 여름 의상을 입고 야외에서 촬영하느라 두 사람 모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촬영하는 프로다운 모습이었는데요. 두 분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서로에 대한 또 장점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다니엘 혜니 씨의 장점! 친절하시고 젠틀하신 것 같아요. 유리 씨의 장점! She's very pure, 뭐지 한국말로? 뭐 순수하고, 순수. 순수, 아, 저 가난한 뜻인 줄 알았어요, 가난한. 근데 네. 영어를 잘하시는 리포터 오빠를 섭외해주세요. 네, 죄송한데 없어요. 네,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할게요, 그럼. 네, 그럼 오늘! 할게요, 그럼. 네. 진짜요? 네. 괜찮아요. 어떡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네, 섹시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인데요. 오늘은 완전 크리스마스 콘서트예요. Welcome to the set. 오늘 유리 씨. 아,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혜니 씨, 저 리포터 놀이 이제 그만. 저 그만, 제발. 혜니 씨 또 언제 또 미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예, 내일 모레요. 아, 진짜? 내일 모레 예, 가야 돼요. 내일 모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혜니 씨를 보내기 전에 우리 사진 몇 장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혜니 씨, 미국 가실 때 이 기념사진 꼭 챙겨가세요. 좋은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And after that, we'll see what happens. So just keep watching.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hank you. 2010년 두 분의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